지난 6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근처 쇼핑몰 총기 난사로 무고한 시민 8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이때 미국 국적 한인 교포 3명도 희생됐습니다. 주말을 맞아 쇼핑하러 온 30대 부부와 이들의 3살 자녀가 참변을 당한 겁니다. 5살 또 다른 자녀도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측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우리 영사관이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영사조로 지원 대상이 아니긴 합니다만 저희가 인도적인 상황에서 가능한 한 지원을 해드릴 계획은 있는데요. 그분들도 사고 당하시고 황망하셔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자 텍사스주 댈러스 교민들은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통해 애도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쇼핑몰은 평소 한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어서 교민사회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살된 범인은 33살 마우리시오 가르시아로 현재까지는 단독 범행으로 조사됐습니다. He's not running, but he's kind of in a deliberate assault type move. And he either had an M16 or an M4 carbine, and he was firing. 범행 동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가르시아가 극우주의나 인종주의와 관련된 활동을 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범인 옷에 RWDS라고 적힌 문구가 있었다고 전했는데 우리말로는 극우 암살단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백악관이 조기를 내건 가운데 미국 사회에선 총기 규제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